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내가 쓰는 사도행전이란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사도행전은 그 영어 제목 Acts처럼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 강림 이후에 사모직의 언약을 붙잡은 사도와 제자들의 액티브한 전도와 선교의 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사마리아와 또 안디오 또 소아시아와 마게도냐. 또 로마까지 이제 전파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의 또 유일한 역사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이 그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라면 사복음서는 바로 그 약속된 메시아 언약의 성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행전은 바로 사복음서와 연결이 되어져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신앙 고백 이후에 세워진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고 또 어떻게 퍼져나갔고 또그리스도통해 완성된 이이 복음이 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잘 서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복음 전파의 주도적인 역할은 사도들도 아니오, 사람들도 아니오, 바로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행전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박해자 사울이 전도자 바울로 변화되면서 그가 바로 이방인의 그리스라는 사도행전 9장 1 5절에 절대 언약을 붙잡고 로마 보그마의 여정에 올인하고 집중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바울이 드디어 로마에 입성하는 장면에 나오는데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또 사도행전 23장 11절에도 내가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또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절대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는 바로 이런 절대 여정이 있습니다. 아무도 할수 없고 또 아무도 갈수 없고 또 아무도 줄수 없는 답을 주는 바로 그러한 노바디의 응답을 사도 바울이 누렸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특히 성경학자들은 사도행전의 마지막을 오픈 엔딩, 열린 결말이죠. 즉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자였던 이 의사 누가 역시 보면 본문 31절에서 현재형으로 사도행전을 마무리했고 또 바울의 선교 행적도 미완성의 형태로 마감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로마라부터 전 세계로 이제부터 퍼져 나가는 새로운 선교의 서막이 열렸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강의를 또 강단을 통해 마무리하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개인의 이름을 는 개인 행전을 써 나가므로 사도 행전의 후속편을 써 나가는 신사도적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첫 번째로 중단 없는 복음 전파입니다. 사도 바울은 제수의 몸으로 이제 로마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재판 당국으로부터 좀 특별한 호의를 받게 되어지는데 공공 감옥에 들어가서 다른 제수들과 함께 갇힌 것이 아닙니다. 한 명의 로마 군인의 감시를 받으면서 셋집을 얻어서 좀비교적좀 자유로운 가택 연금 상태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로서 사실 아직 제가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이기도 했지만 유라굴라 강풍으로 생사를 함께 했던 우리 275명이. 그 유라굴라 강풍 사건 이후로 좋은 소문을 냈고 또 당시에 이 호송 책임을 졌던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을 좀 간다에게 해달라라는 선처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진 하나님의 계획이고 또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생명 살리는 통로가 되어집니다 본문 30절에 자기 새집에 머물면서 그야말로 새를 내는 집입니다 자신의 돈으로 아니면 자신의 렌트한 집에서 살았다는 건데 그럼 돈이 어디서 나왔냐? 바로 빌립보 교인들이 선교헌금을 보내온 것입니다. 지난 금요기도회 때 어, 우리 선교위원회에서 이삼7 선교펀딩 이 브리핑을 했습니다. 다니 목사님을 통해서 선교지 사역의 활성화의 주역이 되라라는 말씀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어, 저도 역시 그 말씀을 언약으로 받고. 어제 주일에 저도 즉시로 또 이렇게 순종하면서 헌금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원하는 내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교회가 원하시는 그 시간표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사실은 가장 정확한 성령의 인도인 줄 믿습니다. 본문의 바울은 로마 황제의 재판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황제의 경호를 담당하는 친위대의 감시를 받아했습니다. 최고 엘리트 정예부대였던 이 친의대 군인들이 교대로 돌아가는 근무 시간에 바울과 함께 세사슬로 함께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바울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바울의 집중 팀 사역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선교 전략적으로 로마의 핵심 인물들 가장 영예가 는 사람들 건드리면. 그 합으로 여러분 영향력이 내려가듯이 친히대가 복음으로 변화되면서 로마가 바뀌게 되는 응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증거들이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3절, 그리고 빌립보서 4장 22절에 보면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또 가이사 황제 집 사람들 또그 밖에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문 17절에서 23절에 보면 바울이 제수의 몸으로 로마에 와서 도착한 지 사흘 만에 제일 먼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초청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동족인 유대인들이었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는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말한 것처럼 바울의 선교의 전략이 로마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된 겁니다. 30년 전에는 바울의 선교 여행 동안 바울이 당한 그 고통의 중심에 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로마인들은 바울에게 죄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놓아주려고 했지만, 정작 동족인 유대인들이 집요하게 풀어주는 것을 막았거든요. 어찌 보면 바울의 천천히 원수는 바로 동족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결사대까지 조직을 했고, 그들에 불구하고 환난과 결박당할 것을 이미 예상하고도 목숨을 걸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간 것도 동족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누명을 쓰고 체포되어서 다섯 번의 변론을 통하여서도 그 자리에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세고랑을 차고 지금 이 로마에 왔음에서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동족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로마서 9장 3절 말씀처럼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것이 바로 동족 구원에 대한 사도 바울의 간절함이었고. 바로 그의 영적 자세였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본문 23절에 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날짜와 시간을 정해놓고 정기적으로 모여서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라빵 말씀운동이지 않겠습니까? 시간을 정하고 날짜와 시간을 정하고 정기적인 장소에서 말씀을 강론하는. 그러나 본문 26절 27절에 보면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고 듣고 그 눈은 감았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동족권의그 중심 그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대부분이 물론 극소수의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고 변화됐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고 등을 돌렸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이러한 강팍함과 완악함이 이미 이사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이방인의 구원으로 하나님이 촛대를 돌리신 거거든요 바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또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영혼에 대한 사랑 복음을 지속으로 증거하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우리 영원의 성도님들 역시 중단 없는 참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로마에 세워진 빛의 망대입니다당시 로마 황제는 중요한 사안들만 가끔 판결을 했기 때문에 바울에 대한 재판은 바로 지,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2년이나 시간이 경과된 후에 황제 앞에 서게 되고 그때 무죄를 선고받아서 석방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어찌 보면 간단히 풀려날 일을 그것도 장 p a 년이나재수 p 신분으로 시간을 질질 끌면서 그러나 그 시간을 사도 바울은 결코 허송세월 보내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집을 복음이 전해지는 그야말로 복음의 발산지로 활용해서 로마의 그리스도의 망대, 빛의 망대를 든든히 세우는 시간표로 갖게 되어집니다. 같은 연금 상태에서 스케줄을 정해서 하루 중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여기서 모든 제자 훈련을 다 하게 되어집니다. 보을 30절에 자객이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바로 이 헬라 원어적인 의미도 미완료 과거 시제거든요. 바울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그치지 않고 계속되었고, 그 사람들을 바울은 계속해서 만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 이방인과 또 로마의 최고 권력층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 로마의 원로원 의원의 아들었던 부대. 굉장히 중요한 핵심 인물이 복음을 받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그 집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부대가 보증을 서게 되면서 바울이 석방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또 마게도냐 드로아 어, 또 그레데 니고볼리 여러분들이 좀 익숙한 지역명들이죠. 다시 한번 이 순회 사역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AD 67년경에 다시 재투옥이 되어지는데 당시 로마 대화제로 인해서 네로 황제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로 황제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인에 대한 박해가 심해지면서 이때 재투옥이 되어집니다. 이때는 가택 연금이 아니죠. 이때는 진짜 실제로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았다. 이 말씀의 고백대로 이 말씀을 증명하듯 감옥 안에서 그 유명한 옥중 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기록하게 되어집니다. 이후 목이 잘리는 참수형을 당하고 이제 순교의 반열에 서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순교로 끝나지 않습니다. A.D. 313년 코스탄티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A.D. 391년에 어,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 제국 국교로 이제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러한 로마 복음화의 언약이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전한 전파한 복음은 로마 제국을 정복했고 또전 세계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렇다면 바울이 전한 이 메시지의 핵심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본문 이십삼 절또 삼십일 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여러분 제가 3부 예배를 드리면서 강단의 인사말이 무엇이었으면 그리스도를 24 누립시다 였습니다. 우리가 늘 누리고 증거해야 될 이름이 바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사도행전의 첫 시작도 그 마지막도 결국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의 모습을 보이시면서 하나님 나라 설명하셨거든요. 사도행전 28장 32절 그 마지막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선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전 이게 꽂혀버렸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세례요한적인, 기절, 그렇죠? 엘리야적인, 예레미야적인 그 그리스도 아닙니다.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는 이 절대 언약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뗄려야 뗄수 없는 정말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열두 가지 영적 문제에 빠진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그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전파하고 가르쳤다 모두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복적이고 계속적인 동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음 전파와 가르침 이만하면 되겠지? 아닙니다. 중단 없이 복음 전파는 계속되어 야 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러한 성경 구절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이 이제 끝났죠. 그렇다고 해서 바울의 사역이 끝난 것도 아니고 당시 사도들과 성도들의 제자들의 사역이 끝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은 끝났지만 사도행전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는 바울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셨고 우리가 그 후속을 써나가는 사대행전 29장 우리만이 기록해야 될 자신만의 챕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부르심, 부르심을 받았다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다시 보내심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동안 전도자들의 피를 통해 복음의 씨가 뿌려졌고 또 이러한 성도들과 제자들을 통해 그 눈물과 땀을 먹고 자라났듯이 하나님께서 이를 우리가 에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만의 사람이 없었다. 이거는 사람들의 방해가 없었다는 것도 아니고 사단의 방해가 없었다는 것도 아니고 또 환경적인 장애물이 없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누구도 이 복음 전파를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구더기가 수만 마리 대모를 해도요. 여러분 폭우 한번 내리면 다싹 내려갑니다. 하나님의 역사 앞에 게임이 될수 없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로마 제국의 이 중심부의 일기까지 심장부의 일기까지 그 어떤 장애물도 복음 전파를 무력화시키지 못했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독교 변증가 오스기네스 소명 책에서 직업이 끝나는 것과 소명이 끝나는 것을 혼동하지 말라 세상적인 일 은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은퇴가 없다라는 거.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전도자로 살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적 사역의 주역으로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어제 팻막식을 했죠. 우리 황조이 아시안 게임에서 한국 남자 롤러 스케이트 슬레이크 스케이팅을 여러분들이 보셨습니다. 저도 이걸 보면서 참 안타까웠는데 3,000m 계주에서 역전패를 당합니다. 결승전 코앞에서 딱보까1등이거든 이제 방심하면서 두손 들고 딱 승리의 세리머니 하는 순간 너무 빨리 해버렸는 거예요. 야대마 선수가 발을 어지딱 밀어내니까 0.01초. 전 이렇게도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그 100분의 1초 차이로 완전 히 순위가 바뀌어 버립니다. 메달이 바, 색깔이 바뀌어 버리고 혜택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야이 상처는 지워지지 않을 것 같아요. 순간 방심이 이게 영원히 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끝나야 끝나는 겁니다. 손은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손을 들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완전한 승리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의 꿈은 이루어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땅끝 언약까지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 예원의 본당 헌당 꿈은 이루어졌지만 성교가 완성된 건 아닙니다. 이제 새로운 선교 원년이 시작되었고 이제 우리는 새로운 서막을 열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사도행전 그 다음의 역사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음하시고 우리가 바로 이 선교의 연속 선상에 서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초대교회의 역사신 사도 바울과 함께하셨던 그 로마 보고마의 응답을 누리게 하셨던 성령님은 이시대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237 선교 현장과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사도행전의 속편을 써나가심으로 만국을 기업으로 얻고 237 선교의 주역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